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품스님에게 이성기비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애국벼살 펴주옵소서. 저의 득이 참된 성품 지옥고 문명 속에 뛰어들어 안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술이 물이 들고 신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이매면서 나와는 것 침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 단혀 여러 생에 지어 늪장 크고 작은 만흐는 물 삼보 일심참매 하옵나니 바라옥 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옵소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창생하고 온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정마다 중국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하이로서 출가하야 기화 눈이 종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금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개울 끝인들 범하리까 전자느신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려도 지성으로 보하리 삼재 반란 만나장고 불급인연 구족하여 반야시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성진리 깨달은 지옥바람멸 행을 닦아 승지급 뛰어넘고 곳곳마다 슬퍼 금만금의 신금고마고 안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월지 지방지 불승기는 일장간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 통달하오 끄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동 묻고 무생법인 이룬지에 나는 보살 대자비로 시방극계 달리면서 보현보살 행문으로 많은 중생 근지 열지 흐르갈래 몸을 낳고 임묘법문 연설하고 지옥하기 나쁜 고생광명 놓고 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인난의 이름을 너희는 우리 마음 모두 내어 아윤의 굴을 벗어나 대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령고 들어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인들 가정 고통 벗어나서 온봉
병낙 누려지다 모든 질병 돌적에는 약불 대화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사리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간일 한가진들 되어리가 상간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신난이나 이 세상 군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열피였던 내정 금고 삼계고에 비어나서 방세계 중생들의 모다 승불아사이다 흑공 끝이 사원들이 내 소원다 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